멧돼지는 핑거스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타노스의 핑거스냅을 맞은 것처럼 최근 5년 사이 한국 멧돼지는 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 1제곱킬로미터에 2.3마리가 살던 2019년과 달리 2022년에는 그 수가 1.1마리로 확 줄며 링노스도 만족할 개체수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수가 이렇게나 줄어든 이유는 바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인데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몸의 이곳저곳에서 출혈이 발생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치사율이 거의 100%나 되지만 돼지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멧돼지 목욕탕 등 공유 장소 안에 오염물을 통한 간접 전파 등으로 입영률이 높기에 야생 멧돼지의 개체 수를 빠르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돈 농가로의 전파를 막고자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여 깨끗하게 소독한 후 땅에 매몰차게 매몰해버린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으로 멧돼지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확 줄었지만 엄마가 미국으로 간 아기 멧돼지의 수는 늘었다고 하네요.